영국에서 왔습니다. 다음은 영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네요. 자, 영국 사람입니까? 자, 사람이라는 수화만 배워보면 되겠죠? 자, 사람이라는 수화는 남성과 여성과 여러 가지라는 세 가지 수형이 합해져서 이루어집니다. 자, 남자는 엄지로 남성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여자는 새끼손가락으로 여성을 나타내는 동작입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라는 수화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차례로 가리키는 동작입니다. 사람이라는 수화는 이 세 가지 수형이 합해져서 사람, 사람.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남존여비 이러한 사상이 아니었다면 거꾸로 남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수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 문화, 의식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는 단어는 방금 배웠습니다. 영국. 영국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미혜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남자라는 수화와 여자라는 수화가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흔들면서 옆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손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사람. 사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사람. 그렇다고 너무 많이 흔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가볍게 사람. 사람. 영국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까? 한 번 더요. 영국 사람입니까? 네, 김경은 학생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영국 사람입니까? 이어지는 답은 아니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서 다소 어렵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자, 다 이미 배운 문장이고 아니요, 이 수화만 배우면 이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니요 배우기 전에 우리 김경은 학생 영국 사람 한국 사람, 수화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영국 사람, 한국 사람. 예, 이 수화를 연결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니다는 안팎이 뒤바뀌는 동작입니다. 자, 이어서 해보면 되겠죠? 아니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네, 배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 문장을 배워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아니요라는 수화만 배워보시면 쉽게 연결해서 만드실 수 있겠네요. 네, 아니요라는 수화. 일지와 오지를 편 이런 모양을 옆으로 누여주시면 됩니다. 누여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옆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라는 수화를 할 때는 고개도 살짝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자, 아니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아니요,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김경은 학생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잘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한국이라는 수화를 할 때는 손에 살짝 힘을 주시고 네, 한국인의 기상과 기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한국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동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느와 곳이 합쳐진 것으로 일지를 펴서 세워 좌우로 두 번 흔들고 손바닥을 구부려 가슴 앞에서 살짝 내려줍니다. 어디, 오다, 오른 주먹에 일지를 펴서 세워 당깁니다. 오다, 영국, 1, 2, 5지를 펴서 턱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올립니다. 영국.
사람, 남자, 여자 여러 가지가 혼합된 것으로 사, 오지를 맞대어 양옆으로 두 번 돌리며 벌려줍니다. 사람, 아니다. 두 주먹에 일, 오지를 펴서 양옆으로 돌립니다. 아니다. 네, 다음은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자, 부모님은 아버지라는 수화와 어머니라는 수화를 결합해서 부모님, 주름의 팔자 모양을 연상시키면 되고요. 자, 무엇을 배우셨죠? 하다, 하다, 하세요 하니까 하십니까? 농아인들이라면 그냥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니? 이렇게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수화는 편 오른손 일지를 입 옆에 팔자 주름을 따라서 가볍게 스쳐주신 다음에 사람을 펼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지를 펼치면 아버지라는 수화가 되고 사지를 펼치면 어머니라는 수화가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부모님은 무엇을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자, 주먹진 두 손, 손목 부분을 가볍게 한 번, 두 번 정도 때려주는 건데 이것이 하다라는 수화입니다.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여기 손목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김경은 학생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아, 우리 김경은 학생이 수화의 순서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예,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 수화를 먼저 했죠? 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네. 부모님은 무엇을 하세요? 예.